어느 숲에 토끼가 살았어요. 토끼는 하루 종일 점프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죠. 자신이 다른 동물보다 얼마나 빠른지 얘기하는 걸 좋아하면서요. 나는 이 숲에서 가장 빠른데 누가 나랑 경주하고 싶어 하겠어? 토끼는 자신의 큰 발로 정말로 빨리 달렸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가 자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경주를 이기지 못했어요. 아싸! 내가 또 이겼어! 왜냐하면 나는 빠르니까. 토끼가 가는 곳마다 나는 너무나 빨라서 아무도 나를 지나갈 수 없어. 그 말은 점점 모든 동물들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 정말로 토끼가 제일 빠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랑하는 건 옳지 않아. 누가 그걸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렇게 말한 숲속의 동물들은 거북이에게 갔어요. 그 거북이는 무척 느렸죠. 토끼라면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거북이는 하루가 걸려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거북이는 언젠가 토끼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동물 친구들에게 토끼와 경주를 하고 싶다고 말했죠. 토끼랑 경주를? 빠르다는 동물들도 토끼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건 나한테 다 맡겨둬. 그 거북이는 토끼에게 갔어요. 안녕, 토끼야. 안 그래도 널 찾고 있었어. 토끼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는데? 네가 이 숲속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는 말을 들었어. 그건 네 생각일 뿐이잖아. 그러니 내가 너랑 경주를 해서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은데 누가 더 빠른지 말이야. 거북이가 토끼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자마자 토끼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랑 경주를? 지금 농담하는 거지? 네가 나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 네가 시작하기도 전에 경기가 끝날걸? 글쎄, 길고 짧은 건 대봐야겠지. 그래, 바로 준비해. 내일 아침에 시작한다. 거북이가 걷기 시작하자 토끼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동물들은 달리기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그때 거북이는 이미 스타트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출발할 준비를 하고요. 거북이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토끼를 어떻게 이길 거야? 말 좀 해봐. 두고 봐. 만약에 평소처럼 토끼가 스스로 자만하고 과시하고 싶어 한다면 이번 경주는 절대 어렵지 않을 거야. 얼마 후 토끼는 당근을 손에 쥐고서 거만한 태도로 경기장에 입장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끝내야지. 아직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마지막 준비를 끝내고 그들은 스타트 라인에 섰어요. 숲 끝에 있는 빨간 선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두더지가 시작을 알리자 경주가 시작됐어요. 토끼는 마치 화살처럼 빨랐어요. 반면 거북이는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어머나, 토끼는 벌써 보이지 않았어요. 경주를 구경하던 동물들은 거북이가 앞질렀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달리던 토끼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거북이는 오늘 밤에야 도착할 거야. 이제 앉아서 당근을 다 먹어버려야지. 토끼는 당근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리고는 뒤를 보았죠. 저 멀리서 거북이가 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건방진 미소로 토끼는 다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토끼는 결승선에 거의 다다랐어요.
아침을 먹었더니 좀 졸립네. 나무 밑에 앉아서 잠깐 낮잠 좀 자야겠다. 경주를 이긴 것처럼 자신감에 찬 토끼는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거북이는 아주아주 느리지만 역시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걸어갔죠. 마침내 거북이가 토끼 옆에 도착했어요. 그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진 토끼를 보았죠. 거북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갔어요. 잠시 후 토끼가 잠에서 깼어요. 토끼가 아무리 둘러봐도 거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북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군. 경주를 포기한 게 분명해. 난 마저 경주를 끝내야지. 토끼가 아주 천천히 결승선에 도착하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요. 바로 거북이가 토끼를 앞지른 거였어요. 사실 토끼도 거의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그 거북이를 따라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이미 경주를 끝냈어요. 몇몇 동물들은 결승선에서 기다리며 무척 행복해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기쁨에 젖어 거북이를 위해 행가리를 했죠. 반면 토끼는 코너에서 무척 슬퍼하며 서 있었어요. 그때 우승자 거북이가 토끼에게 갔어요. 토끼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란다. 너의 가장 큰 약점은 내 자신의 장점을 다른 친구들에게 과시한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 빠른 게 아니라 너보다 현명했고 너보다 진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 네 말이 맞아. 이제부터 빠르다고 친구들한테 과시하지 않을게. 난 이제 가봐야겠어. 집에 가려면 여행을 해야 하거든. 거북이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토끼는 좋은 교훈을 얻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그날 이후 그 토끼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경주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숲속에 겁쟁이 생쥐가 살았어요. 그는 여우나 늑대, 심지어 자기 자신도 무서워했죠. 바람 때문에 가지라도 부서지면 그는 숨기 위해서 구멍을 찾아보곤 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를 놀려댔어요. 겁쟁이 생쥐! 바람도 무서워하다니! 겁쟁이 생쥐다! 겁쟁이! 겁쟁이야! 심각하다고! 어느 날 그 생쥐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글의 왕인 사자를 만나러 갔어요. 점심 식사를 마친 그 사자는 동굴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생쥐가 사자 앞에 가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생쥐는 사자의 꼬리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자의 등에 올라서는 매우 자신감 있는 얼굴로 친구들을 향해 포즈를 취했어요. 그는 역시 무척 무서웠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사자가 깨어났어요. 사자가 털을 한번 털자 생쥐가 떨어졌죠. 그들은 드디어 눈이 마주쳤어요. 동물 친구들은 무척 걱정되었어요. 어떻게 사자가 생쥐를 삼켜버릴 거야? 뻔뻔하고 용기 있군. 내 등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제발 절 먹지 말아주세요. 저는 가장 약하고 겁도 많은 아주 작은 생쥐랍니다. 저는 항상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어요. 나뭇잎만 떨어져도 무서워요. 전 정말 지겨워요.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싶다고요. 사장님은 정글의 왕이시잖아요.
정글의 모든 동물들은 사자님의 으르렁 한 번에 덜덜 떤다고요. 절 잡아두실 건가요? 사자는 조용히 생쥐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생쥐는 그의 대답이 궁금했죠.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하지? 널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번 말해보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언젠가는 도울 일이 있을 거예요. 생쥐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자는 이렇게 으르렁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그만 생쥐 따위가 어떻게 나를 돕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 작은 생쥐가 덜덜 떠는 모습을 보자 사자는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다행히 난 배부르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생쥐는 그 즉시 도망쳤죠.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던 생쥐의 친구들은 무척 놀라웠어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사자는 무척 배가 고파서 숲속을 거닐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냥꾼의 덫을 발견하지 못한 사자는 그물에 걸려 공중으로 떠올랐죠. 그물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사자는 정글의 왕이었으므로 창피한 나머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죠. 또 사냥꾼들이 자신의 소리를 들으면 더 빨리 올 것 같아 기다리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숲속 다른 동물들이 사자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사자 곁으로 갈 수 없었죠. 그때 마침 길을 가던 생쥐가 사자를 발견하고는 그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즉시 사자의 옆으로 갔죠. 사자의 긴 꼬리를 기어 올라가 그물에 다다르자 그것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토끼가 그들 옆으로 다가왔어요. 친구야, 서둘러. 사냥꾼들이 오고 있다고.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동물들은 사냥꾼이라는 말을 듣자 도망가기 바빴어요. 하지만 생쥐는 끈기 있게 그물을 씹어댔죠. 마침내 그물이 끊어지고 사자는 바닥으로 떨어져 도망칠 수 있었어요. 내 등에 올라타! 얼른 여길 벗어나자! 생쥐가 사자의 등에 올라타자 사자는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사자는 숨쉴 새도 없이 동굴 앞에 도착했어요. 그가 몸을 낮추자 생쥐가 뛰어내렸죠. 예전에 한번 언젠가 네가 나를 돕겠다고 했을 때 너를 비웃었었다. 조그만 생쥐라 쓸데가 없다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너는 정말 나를 구해주었구나. 고맙다. 에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나를 무서워하지 말거라. 사실 넌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누구보다 용감하기 때문이지. 만약 내가 정글의 왕이라면 이제부터 너는 아주 용감한 정글의 왕자가 된 거야. 사자와 생쥐는 웃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본 다른 동물들은 용기 있는 생쥐를 향해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이후로 사자와 생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숲은 영원히 평화로웠답니다.